거든. 그러니까. 그나 너무 궁금한 게 성훈 씨. 네. 그 얘기 제가 류순영 오빠 있을 때는 얘기 안 하셨잖아요. 뭘요? 그 분위기 좋게 목소리 깔면서 그 성훈 씨한테 귓속말로 한 거 그거. 그 얘기 좀 해줘요. 아, 그 뭐 오래된 에피소드입니다만. 네. 근데 저희가 이제 다 이제 축구 배고프던 시절에 네.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고 어렵게 이제 뒤풀이를 했어요. 예. 뒤풀이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눈이 약간 촉촉해지시더니 성훈 씨를 저한테 은근히 다가오시는 쳐다보면서. 거예요. 내가 놀래가지고 순간 이 오빠 갑자기 일어나. 왜 그동안 이러나? 나한테 사심이 있었나. 예. 순간 그 짧은 시간이에요. 뭐한 5초? 5초도 안 되는 시간에 옆으로 앉았다며.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. 예. 와서 싹 다가오시니까. 고백이다, 고백. 은희야. 목소리 좋게, 저 목소리로. 은희야. 옆 테이블에 남은 번데기 좀 가져와. 라고 얘기해줘서 제가 네 오빠. 아, 이거 진실입니까? 예, 정확히 그 장소도 기억나고요. 예, 옷차림과 대학로죠. 예. 2박 3일 동안 네. 제가 휴가 나왔나 그래서 휴가요. 군대에서 휴가 2박 3일 나오셨어요. 동안 뭐 매일 공연 보고 술 마시고 막 그때 이제 뒷사자셨던 김진수 씨와 셋이 예. 트리오로 트리오로 같이 움직일 때. 오빠 그 목소리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? 그때 예. 진짜 배가 불렀는지 그 옆테이블이. 안주들을 그대로 남기고 간 거예요. 근데 제가 그때 막 그래도 축구 군인 배고플 때. 아니 그래도 군인 제복을 네. 입었는데 그걸 갖고 오기가 좀 그래서 사복을 입은 제가. 그렇죠. 그냥 네. 그래서 복가슬로 김진수 씨가 하면 또 덩치가 크기 그러니까 때문에 티가 금방 나고. 들키지. 네. 예. 제가 가는 게 제일 낫죠. 누가 봐도 제가 적임자였어요. 복가슬로 했대. 복가슬로요? 네. 어떻게? 은희야 옆 테이블에 번데기 좀 갖고 와. 근데 불쌍했는지 아저씨가 서비스 주신 거 알아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아, 그 모습을 또 들켰네. 아, 실제로 들으니까 너무 웃기다. 간식할 때 노가리를 주셨나 서비스. 뭐, 노가리였어요. 서비스 예. 주셨어요. 노가리 일곱 마리 주셨어요. 일곱 마리. 아, 진짜 웃기다. 예. 네, 이보람님이 반전. 번데기가 잘못했네라고. 아, 그럼요. 네. 예. 아, 벌써 시간이 훅 갔네요. 그렇습니다. 예.